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날씨가 엄청 무더운데요. 네, 아무래도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이번 주간도 저녁에 조용하게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5월 30일부터 또 이제 갑목일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를 친이 글자가 태어난 날짜에 있는 분들. 갑목일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대입해서 조심해야 될거 또는 꼭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각자의 계획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6월 6일부터 또 다른 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달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쭉 일요일까지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갑목에게는 병화가 즉, 식신의 영향이 크게 들어오는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식신에 의해서 이 갑목일간 분들은 바빠지고 또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날짜 5월 30일 개미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천간에 정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인묘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처리 자체가 지연되고 지체되고 이렇게 느려지는 흐름에 월요일이 흘러갑니다. 화요일은 5월 31일 갑신일이 들어왔어요. 천간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였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주 변동 사항이 이날 일어나게 됩니다. 일부가 갑목일간 분들 곁을 떠나게 되고 퇴사를 하신다거나 혹은 프로젝트가 종료되어서 이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부가 떠나고 정리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일하러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특정 사람을 뽑아서 함께 일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6월 1일 수요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요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간의 겁재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정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갑목일간 분들께 의지하고 기대고 일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을 아예 맡기거나 노력하지 않고 갑목분들에게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떠넘기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일 목요일은 어떨까요? 병술일이 들어와 있고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또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는 상황이라서 식상고지, 재고지가 형성이 됩니다. 평상시보다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되는 날이라고 할수 있어요. 실적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실수가 적어질 뿐더러 안정적인 날입니다. 이 목요일은. 안정적이고 실수가 적습니다. 금요일은 6월 3일 정해일이 들어왔어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일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 토요일, 6월 4일, 무자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평상시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안 했던 행동, 안 하던 행동을 과감하게 시도하시게 되는, 또 과감해지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일요일은 기축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가 천간과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고 여기서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형성이 됩니다. 신중하지 못한 날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날 이제 건망증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갑목분들이 건망증도 올라오고 깜빡깜빡하시고 물건도 잘 잃어버릴 수가 있고 신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결과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독분들이 의도하거나 또 노력을 하게 되거나 시도를 하시게 되는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또 일회성 후원은 땡스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금액별로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 운세도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다음 일간 을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붉은색 동그라미를 그린 이 글자가 을목이고요. 자, 을목에게도 이번 주간에는 병화, 즉 상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절기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되실 거지만 이번 주간까지는 같은 흐름이고요. 우선 을목분들은 이번 주간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발전을 하시게 될 것이고 또 여러가지 도움이나 지지라던가 이런 응원들을 받게 되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5월 30일 개미일을 한번 또 살펴보자면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이고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양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을목 자신에게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는 하루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처리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대면이 되시던 비대면이 되시던 간에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또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모두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뜨이지 않는, 즉 있는 듯 없는 듯한 흐름이 계속된다는 거죠. 화요일은 5월 31일이고 갑신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정관이 이렇게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과 시도를 했었던 일이 뒷심이 부족해서 금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끈기나 의지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뒷심이 부족해져서 흐지부지 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6월 1일 을요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원래 일을 정리하시게 되고 새로운 흐름으로 갈아타시게 됩니다. 새 출발하시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일로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목요일은 6월 2일 병술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이 술터라는 환경제 특성상 화의 에너지 그리고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식상의 고지 그리고 재고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시는 일 자체가 목요일 하루만 지연되고 지체가 됩니다. 이제 금요일 6월 3일 정해일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서 을목이 유일하게 이날 방해를 크게 받을 수가 있는 방해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전산장애, 통신장애 또는 어떤 업계 관련해서 파업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6월 4일 토요일은 무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드시는 음식으로 인해서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외부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건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본인이 손을 대서 직접 요리를 하시는 음식이 되든 간에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음식과 관련된 뭐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것들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일요일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기축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재죠. 정관과 지지가 모두 편재 형태로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인데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을 또 조성을 합니다. 평상시에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을목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되고 조언을 듣게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1회성 구독은 땡스 버튼 클릭하시면 진행 가능하십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병화일관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은 1월까지 역시 병화에게, 즉, 비견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형은 굉장히 겉은 화려한 일정이 지속이 될 예정인데, 본인의 실력으로 일어서는 주간이 아니라 그 외부의 환경에 많이 헷갈려 할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팡질팡,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좀 헷갈려 할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 자기 결정권, 이런 결정권이 잘 발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뭔가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될수 있어요. 5월 30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개미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도움을 받게 되어서 아주 반가운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예전에 어떤 잘못을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오랫동안 사과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잊혀진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날 병화분들이 일부분들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돔, 사과. 그 다음에 화요일 5월 31일 갑신일 같은 경우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윗사람을 돕기 위해서 병화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또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일이 흘러갈 수가 있고요. 부모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상사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윗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랫동안 묵었던 해결,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기관에 알아보러 다니신다거나 발로 뛰게 되는 상황이 이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수요일 6월 1일은 을요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약속이 실제로 기관이던 개인이던 잘 지켜지지가 않고 병화분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을러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 병술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데, 이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화의 에너지와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식상고지도 되고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의견에 대한 소통 이런 것들이 오늘 다소 막히는 흐름입니다. 그다음 금요일은 정해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또 편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어서 기존 인맥 중에서 병화일간 분들과 뜻이 달라져서 서로 각자 등을 등지게 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회사 안에서 의견이 크게 틀어지게 되거나 또는 이제 각자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제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토요일, 즉 나를 떠나가는 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토요일 6월 4일 무자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잘해왔던 일도 병화분들이 이날 토요일에 헤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해서 병화일간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인데 운전을 평상시 무리 없이 참 잘하시는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길을 헤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길하고 너무 달라져서 헤맬 수가 있고 또잘못 찾거나 옛날에 가서도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몇 바퀴 도는 거죠. 길이 헷갈려서. 혹은 어떤 한 무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무리 활동에서 열외당하고 소외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로 인해서. 그래서 병화분들이 좀 의기소침해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5일 기축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정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인데 양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겠죠. 그리고 축토라고 하는 환경의 특성상 금의 에너지, 즉 재고지 환경도 이날 조성이 됩니다.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축축한 이 축의 영향으로 외출을 시도를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만히 쉬시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어 하실 거고 뭐 신선한 음료수를 드신다거나 집 근처 커피점에 가신다거나 이런 행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세 흐름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절기가 바뀌기 직전인 6월 5일 일요일까지 정화가 겁제에 해당하는 병화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지 간에 이동에 대한 흐름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또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던 것을 쥐고 있어야 되는, 즉, 현상 유지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마저 놓치게 될수 있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일탈의 흐름이 있어서, 각자, 좀 조심이 필요합니다. 5월 30일 월요일은 개미일이 들어왔는데,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 자체에는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월요일 들어왔던 상황과 또 월요일에 본인이 맞게 되는, 대면하게 되는 이 상대방들에 대한 배려심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말실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떨어질 수가 있고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한 구설이 양성이 되는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갑신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조심성이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정화분들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좋지 않은 적이 있다고 친다면 그 적에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발언의 중요성, 발언의 신중성, 신중함이 또 중시되는 날이겠죠. 6월 1일은 을요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인맥과의 약속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부류의 업계 사람들과 미팅을 가지게 된다거나 전혀 다른 해외에 계신 분들과 화상으로 만나시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예술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방송계가 아닌 전혀 다른 제조업 쪽의 사람들과 만나시는 일이 생긴다거나 또 해외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만날 일이면 지구 반대편에 계신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목요일은 병술일이 들어왔는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 되지요. 그리고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와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도 이렇게 같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병술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정화분들께 주변 사람들에게 크건 적건 제안을 하나씩 받게 될수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에 대한 제안일 수도 있고 또 전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제안일 수도 있어요.
금요일 6월 3일은 정해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정화분들이 이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희망을 주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신뢰가 평판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6월 4일 무자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기존의 상황을 포기하게 되거나 또는 기대를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단념하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일에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즉 방향에 대한 전환을 꾀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6월 5일 기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식신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인묘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재고지 환경을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인관계에 관련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고 본인이 계속 가라앉게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혼자 있게 되는 시간으로 주말에는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시한 글자가 무토라고 하는 글자이고요. 이번 주간에는 일요일까지 병화라고 하는 편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이제 무토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갑의 에너지, 갑목의 에너지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연달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진중한 일자리, 제안 등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이런 것들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제안들, 의무에 가까운 일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첫 번째 날짜 5월 30일 개미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미일은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무토에게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이제 조성이 되는 상황이죠. 월요일에 무토분들 같은 경우는 의지하고 있었던 본인의 일재주, 재능, 실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변을 내가 크게 이끌게 되고 또 행운이 월요일부터 찾아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상황을 리드하게 되고 크게 이끌게 되기 때문에 선두주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5월 31일 갑신일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먼 곳에서 무토에 대한 무토일간을 향한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또 다소 이 제안이 나에게 적절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또 좀 더 실력을 많이 쌓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버거운 능력 이상의 버거운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을요일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인데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목요일 병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데
토의 환경과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인성의 고지도 조성이 되죠. 약속이나 계약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단계적으로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지연되고 지체가 되는, 그러니까 쉽게 잘안 풀린다는 거죠. 방해들이 좀 많이 걸리는 날입니다. 지연되고 지체됩니다. 택배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에게 와야 되는 메일이 전산에서 메일이 걸러져서 이게 도착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다음 금요일 6월 3일 정해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의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업무가 중단이 되는 날입니다. 일진적으로 또 예전에 끊겼던 인맥, 헤어졌던 직장 동료와 다시 재회,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끊겼던 프로젝트를 내가 다시 맡게 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기존에 하셨던 일은 중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토요일. 자, 이제 6월 4일로 넘어가서 무자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자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토일간 분들에게 떠넘기거나 크게 의지하려고 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 기축일이 6월 5일로 들어왔습니다. 겁재가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데, 이 축일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무토일간분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또 평상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무토일간분들께 쏟아붓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혹은 땡스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조금 선선해지는 시간대에 잡아가지고 나머지 기토부터 계속까지의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 바뀐 마이크로 계속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음성 보이스 어떠신지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